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년 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갓 채용한 고졸 직원 등 직원 600여 명을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직원들을 해고한 직후에는 본사 직원들에게 15억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적자라던 기간에 주주들에게는 흑자라면서 45억 원을 배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을 수백 명 자르면서 뒤로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대기업의 잔인한 두 얼굴을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250명, 2013년 350명. 2년 동안 하나투자증권이 퇴출시킨 직원은 600명이 넘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갓 채용한 고졸 직원 35명을 내보내는가 하면 희망퇴직이라면서 희망하지도 않는 직원 7명을 찍어서 정리해고하기도 했습니다. 3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한화증권이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한 직후 본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대규모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올해 1월 27일자 한화증권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입니다. 직원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고하겠다고 통보한 1월 10일 이후 보름 만에 열린 회의입니다. 안건은 경영성과급과 설 차례비 지급.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한 전 임직원과 나누는 취지로 예년보다 재원을 2배 이상 조성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급된 성과급은 15억 원. 직원 전체에게 지급된 것도 아닙니다. 본사 인사팀, 홍보팀, 재무팀 등 이른바 경영 정상화에 동참한 직원들이었습니다. 경영 정상화는 곧 구조조정을 뜻합니다. 이들에게는 설 차례비도 지급됐습니다. 경영 정상화에 동참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설 차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직원들을 대규모로 해고해놓고 본사 직원들끼리만 성과급 상여금 잔치를 벌인 겁니다. 사람을 자르고서 이제 남은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였느냐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임금성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성과급이지만 약간 임금성 경비를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또 하나증권은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2011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한화증권은 적자였다고 했던 2012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규모 흑자가 났다고 보고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 4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1년도에 개별은 그 흑자가 맞는데 신결은 적자가 맞고요. 네. 그게 프루덴셜 인수를 하면서 네. 뭐 배당금이 몇백억이 들어왔대요. 그런 어떤 네. 약간 특이사항이 있었답니다. 그럼 그걸 긴박한 경영상의 요건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경영상 긴박함을 표시기를 할 때는 네. 뭐 이거 뭐 아마 알아보시고 순이익도 순이익이지만은 구조적인 적자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 이익이 뭐 중간에 떨어지는 있는 것보다는 직원을 해고할 때는 계열사 손익을 모두 포함시킨 연결 재무제표를 들이대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때는 회사 자체 손익만 따진 별도 재무제표를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증권이 구조조정을 한 뒤 성과급과 상여금, 배당금 등으로 지급한 액수는 6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비용이면은 뭐 저희를 당연히 정리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자체만 바꾸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씩 이렇게 한 직장에서 열심히 진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팽개치듯이 버려버린 상황이거든요. 지난 19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하나증권 정리해고자 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심판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나증권이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증권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킬 의사가 없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행정부분까지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했는데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중앙노동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액수가 미미해 실효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말고는
근데 지금 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도 실효성 있게 매출에 비례한 그런 그 이행강제금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계산하는 문제라든지 경영상 긴박한 그 사유로 해고할 때 구체적인 요건을 달아서 이러이러한 경우 이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할지 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저희 환노에서도 계속 부닥치고 있는데 결국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국회가. 정리해고자들이 지난 겨울에 시작한 복직 요구 시위는 어느덧 1년이 흘러 다시 겨울을 맞았습니다.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물러난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측근은 속속 회사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잘려나간 직원들은 복직 판정을 받아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를 바르게 잡으려는 건데 그것들이 잘 반영이 안 돼서 사실 1년이나 지금 걸렸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해준 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들을 더 사실은 괴롭히고 짓밟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뭐 이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해야죠. 하나증권은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 123억 원을 기록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